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양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1,500여 양평군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도약과 성취를 안겨줄 희망의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양평군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추진력과 전방위적인 네트워킹으로 양평군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씨앗들을 뿌리내리게 된 한 해였습니다. 40여 년간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용문산 사격장 폐쇄 합의를 이끌어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확정,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유치, 강산강화 국지도 88호선 확장, 국도 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 양근대교 확장, 옥천설악 2차로 개량, 서종설악 2차로 신설 및 개량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경기포스트 공모 대상 수상으로 100억 원, 노인복지관 신축 특조금 55억 원,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조성사업 11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71억 원, 우수주민지원특별사업지원사업 27억 원 등 각종 공모사업으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과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서 153대 선정, 지역사회 보장계획 결과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인재개발 우수사례 최우수기관 선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상 등 국민을 위한 어떤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그 외 양평 어린이 건강 놀이터, 양평 동부 청소년 문화의 집 청년 일터, 양석 군립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상생활체육센터, 양평헬스투어센터, 농업종합분석센터 건립 등 우리 국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의 풍요로움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양평은 친환경 농업특구지역으로 양평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토종자원 육성을 통해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와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를 만들며 농촌진흥사업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9년 동안 하위권에 머물던 청렴도를 2등급으로 향상시키는 쾌거를 이루며, 이는 경기도 36개 시군 등 1등급을 받은 시군이 없어 사실상 최고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1등급을 목표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만들기에 주력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구의 양평군 인구가 12만 명을 넘어서고 예산 규모 면에서 1조 300억 원이 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 모두는 각종 어려운 여건과 위기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단합하고 따뜻한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민선 7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은 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일들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여 미래 성장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이루어낸 국민의 염원인 숙원사업을 실행하는 첫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큰 성과에 도취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이 주인인 양평, 국민이 잘 사는 양평, 국민이 행복한 양평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조화로운 상생협력으로 행복의 크기를 더욱 커지게 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이끌어가는 국민의 참여에 의한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군정참여 정례화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소통한마당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마을소통방인 양평톡톡 및 군민제안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정책자문단, 민간협치협의회 등을 통해 폭넓은 지역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평 어울림센터와 공동체 지원 활동가를 지원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자치 공동체를 통한 양평의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풍요롭고 활력 있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대 전통시장의 지역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통해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상권, 일자리, 국민 만족을 모두 충족하는 조화로운 지역경제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구도심재생사업과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 스마트 행정지원 서비스 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토종자원 씨앗은행 설치, 토종자원 산학연 협력 연구 등 클러스터 기반 구축, 미래농업 스마트밤 육성 확대를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잇는 친환경 토종종자 지킴 도시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권리와 소득을 보장하며 건강한 먹거리의 근간인 토종농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고 쾌적한 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시대의 요구인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 포인트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등 미세먼지 종합대응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자연친화적 인허가 행정을 통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양평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세계 속의 우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소하천 유지관리, 스마트 홍수관리, 누구나 갖고 싶은 생활 속 친수 공간 조성, 공공 하수처리 시설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 신원 정수장 신설, 양서 정수장 시설 용량 증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및 급수 지역 시설 상수도 보급 등 시설을 확충하여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약속하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평생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공동체를 확산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 미래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과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을 위한 양평혁신교육지구 운영, 도서문화센터 건립과 생활 속 독서문화 조성을 통해 배움이 문화가 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아이돌봄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소년 전용 공간 확대 조성,
청소년 문화 활성화, 한부모 다문화 가정 지원,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역량 강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 등 아이부터 노인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복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응급의료 관리 강화,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 의료기관 의약업소 관리를 통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감염병 조기 감지와 신속 대응을 위한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여 심내질환 지원, 예방관리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문화예술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생태문화도시 조약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 개편을 통해 양평만의 강점인 친환경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구 군운역 보수와 농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 등 향토유적 보존관리를 통해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라온 에코포레스트 강화 자연환경 생태단지 조성,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물소리길 운영, 생활엘리트 체육 활성화 등 움츠렸던 일상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휴양문화를 조성하여 수도권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군정 역점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군의 금년도 본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등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춘 민생안정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과 국민안전 강화, 생활 SOC 확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어 정부 기조에 따라 적극적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예산 총 규모는 8,948억 원으로 작년 본 예산 대비 21%인 1,5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7,419억 원으로 작년 대비 1,2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세외 수입 등 자체 재원 증가와 더불어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사상 최대 의전 재원을 확보하여 전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에게 주요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2,24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4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79억 원, 환경 분야 57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79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작년 대비 285억 원이 증액된 1,529억 원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로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 국도비 확보 규모는 3,232억 원으로 이는 작년 대비 25.6%인 6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에 21억 원, 강산 강화 강화태천 도로건설 공사에 약 3억 원, 국지도 88호선 양근대교 도로건설 사업에 43억 원, 국도 37호선 여주 양평 4차로 확정 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에 총액 예산을 반영하는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옥천 양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84억 원,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59억 원, 하수원로 정비 사업 43억 원, 지방하천 개수 사업 89억 원,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 75억 원 등의 재원 확보를 통해 국민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보천리라는 말을 되새기며 우습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성실히 나아간다면 걸음걸음마다 국민이 행복하고 양평이 발전하는 모습이 실현될 것이며 그 여정 끝에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양평이 변화와 발전을 향한 항해에 국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이민년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12만여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